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리우입니다. NBA 30개 팀들의 기나긴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 즉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항상 존재해왔는데요.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해 플레이할 줄 아는 천부적인 센스 또한 굉장해 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올랜도 매직의 판타지 스타로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스타성과 농구 실력을 보여줬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한 수술로 짧은 전성기를 보내야 했던 비운의 선수, 우리에겐 페니 하더웨이라고 알려진 앤퍼니 하더웨이 선수의 커리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93-94 시즌 NBA 무대에 등장한 2m1cm의 큰 신장을 갖춘 하더웨이는 올루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리며 신인 때부터 그의 진가를 톡톡히 보여줬는데요. 잠재력을 터뜨렸던 소포머 시즌부터 그 다음 3년 차인 95-96 시즌까지 2년 연속 올NBA 퍼스트 팀에 들며 명실상부한 NBA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고 4년 차에는 올NBA 서드 팀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NBA 데뷔 후 4년 만에 퍼스트 팀 2회, 서드 팀 1회의 가공할 만한 능력을 보여준 이 무시무시한 가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4번의 올스타에도 선정되었는데요. 그는 NBA에서 길다면 긴 14시즌을 보냈지만 전성기라고 평가되는 기간은 안타깝게도 커리어 극초반인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짧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정규 시즌과 프로 기간 동안 지나치게 긴 출장 시간으로 인해 혹사당한 몸은 결국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고 특히 무릎 부상은 그의 환상적인 운동 능력을 완전히 앗아가버렸으며 리그 5년차 만에 급격한 기량 하락을 겪죠. 한때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등 쟁쟁한 슈퍼스타들과 함께 나이키의 표지 모델로도 활동할 만큼 NBA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샤킬 오닐도 그와 함께한 최고의 가드진을 언급할 때 페니 하더웨이를 가장 먼저 말할 정도로 수준급 능력을 갖춘 그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시그니처 농구화인 에어 페니가 계속해서 출시될 정도로 수많은 농구 팬들이 좋아하고 또 그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눈 위쪽에 상처가 나 붙인 밴드가 패션 아이템으로 유행하기도 하면서 하더웨이의 선풍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올랜도 매직에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등장하기 전 등번호 1번을 달고 멋진 추억들을 선사했던 앤퍼니 하더웨이 선수의 자세한 커리어를 지금부터 저 엔지리오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1971년 7월 18일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태어난 앤퍼니 하더웨이는 외할머니인 루이스와 함께 살았고 어릴 때부터 외모가 귀여웠던 탓에 그녀는 그를 프리티 베이비라고 부르며 아주 예뻐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남부 억양으로 말을 하셔서 프리티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팬이라고 들렸고 이게 그의 별명처럼 굳어졌으며 그래서 본명인 앤퍼니 하더웨이 대신 페니 하더웨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더웨이는 그의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할머니는 그를 키우기 위해 온갖 잡일을 다하며 사랑으로 키웠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에 살았음에도 그녀의 헌신 덕분에 하더웨이는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고 할머니를 위해 미식축구와 농구를 하며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더웨이는 사실 농구보다는 미식축구를 더 좋아했고 장차 커서 미식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식축구를 하다 큰 부상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할머니는 손자를 설득하며 농구 선수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할머니를 정말로 사랑했던 하더웨이는 그녀의 생각에 반대할 수 없었고 미식축구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농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죠. 농구에 전념하기로 한 후 자신의 모교인 트레드웰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여러 대학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졸업반 시절 평균 36.6득점, 10.12바운드, 6.2어시스트, 3.9스틸, 2.8블록. 고교 시절 그가 찍은 스탯만 보아도 얼마나 사기급 선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더웨이와 할머니 루이스는 고향팀인 멤피스 대학교로 진학하길 원했지만 공부를 너무 게을리했던 탓에 SAT 점수가 기준에 미달되었는데요. 그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학과장 추천 입학을 받은 하더웨이는 원하던 멤피스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불공평하다는 비난도 받아야 했지만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 3.4학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에도 열의를 올렸으며 그가 공부를 안 했던 것이었을 뿐 못했던 것은 아니었죠. 어찌됐든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입학한 하더웨이는 하지만 신입생 시절 농구 코트에 설 수 없었는데 학교 성적 때문인 점도 있었지만 그의 사촌 집 밖에서
한 괴한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상을 회복했던 2학년부터 엄청난 기량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17.4득점 7리바운드 5.5어시스트 2.5스틸 1.3블록의 다재다능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죠. 이렇게 당시인 1992년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데이비드 로빈슨 등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준비 중이던 92년 드림팀의 맞상대인 팀원으로 선발되었고 이런 호화스러운 멤버들에 맞서 연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데요. 대학교 3학년이었던 92-93 시즌에는 두 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함과 동시에 한층 더 성장한 기량으로 멤피스대를 이끌며 자신의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결국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1993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심합니다. 하드웨이는 93년 드래프트에서 아주 높은 1라운드 3번째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게 되지만 하드웨이는 드래프트 당일 곧바로 미래 1라운드 픽과 함께 1라운드 1픽으로 올랜도 매직에 선발된 크리스 웨버와 트레이드되면서 황금전사 유니폼이 아닌 푸른색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당시 1화로 올랜도 프랜차이즈는 센터 샤키로닐의 좋은 짝으로 포워드인 크리스 웨버를 지명하고자 했으나 하드웨이는 샤키로닐과 뛰고 싶어 했는데요. 결국 그는 올랜도에 직접 워크아웃을 요청했고 신인 드래프트 이틀 전 픽업 게임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올랜도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하면서 드래프트 당일 트레이드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NBA에서의 첫 시즌, 당시 팀의 포인트가드 포지션에는 스카스 카일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즌 초반 그는 슈팅가드로 선발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더웨이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포인트가드의 제격이었고 시즌 중반부터는 스카일스를 밀어내고 주전 포인트가드로 기용되면서 그는 리그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93-94 시즌 막바지였던 4월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생애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것을 포함해 평균 16득점, 5.4리바운드, 6.6어시스트, 2.3스틸을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며 온일과 함께 올랜도를 50승 고지로 이끌면서 동부 4위로 팀을 프로 무대에 안착시키고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기까지 하죠. 비록 프로 1라운드에서 동부 5위의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0-3 스윕을 당하며 살짝 쿵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루키였던 하드웨이는 정규 시즌보다 더욱 좋은 기록을 찍어대며 팀을 이끕니다. 소포모였던 94-95 시즌, 한층 더 성장한 하드웨이는 평균 20.9득점, 4.4리바운드, 7.2어시스트, 1.7스틸의 커리어 첫 20플러스 평균 득점을 찍었고 야투율 51.2%에 3점 슛까지 일취월장하면서 제대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는데요. 올랜도도 프랜차이즈 기록인 57승을 따내며 동부 1위까지 수성하면서 승승장구했고 하더웨이는 데뷔 2년 만에 NBA 올스타에도 뽑히며 인기를 누립니다. 그렇게 우승의 꿈을 안고 뛰어든 1995년 플레이오프 무대, 1라운드 상대인 보스턴 셀틱스를 3-1로 제압하고 2라운드로 올라가는데요. 다음 상대는 바로 그분,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였죠.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두 에이스의 대결에 수많은 농구 팬들이 주목했고 두 선수는 역시나 불꽃 튀는 듀얼을 펼칩니다. 4차전까지 2-2로 팽팽히 맞서던 양팀은 올랜도에서 분수령이었던 5차전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조던은 39득점을 쓸어담는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줬으나 하더웨이도 19득점 11어시스트의 더블더블 활약을 펼치며 응수했고 결국 103-95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3승 2패로 앞서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6차전에서 페니는 3점 4개를 포함 21득점 7어시스트 2스틸의 공수 양면에서 솔리드한 퍼포먼스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카고 불스를 꺾고 동부 컨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디애나 페이서스까지 4-3으로 간신히 제압하며 커리어 첫 파이널 무대를 맞이한 하더웨이와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노리는 올랜도 매직.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4대 센터 중 하나인 하킴 올라주원과 운동신경 만빵의 슈팅가드 클라이드 드렉슬러의 휴스턴 로켓츠였는데요. 올라주원과 오닐의 센터 대결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리즈였지만 하더웨이와 드렉슬러의 가드 대결도 상당히 볼만한 파이널 무대였죠. 휴스턴은 서부 6위라는 다소 낮은 성적으로 풀업에 올라왔지만 서부의 네로라는 강팀들을 연거푸 꺾고 기어이 파이널까지 진출한 저력 있는 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시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던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비록 동부 1위를 수성하고 올라온 올랜도였지만 경험적인 부분에선 많이 부족해 상당히 힘든 경기가 예상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샤키로닐이 하킴 올라주원의 센스 넘치는 플레이에 시리즈 내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센터 대결에서 완패해버렸고 하더웨이도 파이널 평균 25.5득점, 4.8리바운드, 8어시스트의 신들린 듯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드렉슬러의 파워에 밀리며 고전했죠. 그렇게 에이스 대결에서 확연한 실력차를 보였던 올랜도는 0-4로 처참하게 수입당하며 휴스턴에게 리핏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쉬웠던 파이널 무대를 뒤로한 채 95-96 시즌을 맞이한 하더웨이는 시즌 초반 샤킬 오닐이 부상으로 약 30경기 정도나 결장하면서 팀 전력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공격에 대한 페니의 부담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프시즌 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고 특히 지난 파이널 때 드렉슬러에게 힘에서 밀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꾸준히 근육량을 키운 결과 벌크업에 성공했죠. 하더웨이의 경기 운영은 더욱더 빛이 났고 평균 21.7득점, 7.1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 온일이 없었던 초반 22경기 동안 17승 5패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이끌며 팀의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95-96 시즌 평균 20플러스 득점, 5플러스 어시스트에 야투율 50%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하더웨이 단 한 명뿐일 정도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올 NBA 퍼스트 팀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정규 시즌 MVP 후보 중 3위의 득표까지 차지하면서 NBA 데뷔 후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올랜도도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3승을 더한 60승 고지를 밟아버리며 프롬 무대에 가뿐히 올라갔고 1라운드에서 만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3-0으로 완파, 2라운드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시리즈도 4-1로 가볍게 제압하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기세등등하게 올라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동부 컨파에서 하더웨이를 맞이한 건 그분의 시카고 불스였고 물론 지난 프롭에서 이긴 경험이 있었지만 95-96 시즌 시카고는 당시 NBA 역대 최고 성적인 72승을 기록한 최강 중의 최강 팀이었습니다. 페니는 시리즈 평균 25.5득점을 올리며 굉장한 득점력을 선보였으나 고작 4.3개의 어시스트밖에 뿌려주지 못할 정도로 시카고의 수비는 완벽 그 자체였고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내리 4연패를 해버리며 0-4로 수입당하고 말죠. 그렇게 1996년 오프시즌 팀의 간판 스타이자 좋은 짝꿍이었던 샤킬 오닐이 LA 레이커스로 팀을 옮기면서 하더웨이는 자연스럽게 팀의 더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개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을 당하면서 출장과 결장을 반복했고 고작 59경기에 나와 개인 기록도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올랜도도 간신히 동부 7위의 성적으로 프롭에 진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라운드 만에 마이애미 히트에게 무릎 꿇고 빠르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도 하더웨이는 0-2로 뒤진 3차전 경기에서 42득점, 4차전 경기에서도 41득점을 폭발시키며 2-2 동률을 만들었는데요. 5차전에서도 33득점의 맹공격을 퍼부었으나 3쿼터까지 많이 벌어졌던 점수차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2-3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인 97-98 시즌 하더웨이에게 부상의 악령이 찾아오는데요. 시즌 초반 왼쪽 무릎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그는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복귀를 강행했고 이런 반복적인 악습은 결국 무릎 회복에 독이 되면서 그는 점차 운동신경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커리어 최저인 19경기밖에 플레이하지 못하며 평균 기록도 16.4득점, 5.6어시스트, 1.6스틸을 전혀 팬이답지 못한 성적을 냈고 올랜도의 풀업 진출도 무산되고 말죠. 이런 처참한 결과 속에서도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여전히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올스타전 이후 몇 경기에 나오다가 결국 시즌아웃 판정을 받습니다. 단축 시즌이 진행된 98-99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긴 했으나 확실히 발이 느려진 모습과 운동 능력이 많이 감소된 움직임 그리고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다소 소극적인 듯한 플레이도 보여주면서 폭발력을 많이 상실하며 많은 농구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그래도 팀은 33승 17패를 기록 동부 3위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하더웨이는 접전인 순간 여전히 에이스 본능을 발휘했고 오히려 리바운드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커리어 하이 스탯을 찍기도 했으며 3년 만에 다시 평균 2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만큼 하더웨이는 똑똑한 선수였고 자신의 개인기로 특히 득점에만 치중하지 않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풀업 진출에 실패했던 팀을 다시 동부 3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그의 공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 풀업 1라운드에서 만난 앨런 아이버슨이 필라델피아 76ers에게 1-3으로 시리즈를 내주고 탈락, 또다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나 1999년 오프시즌 올랜도 프랜차이즈는 하더웨이를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 시키며 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피닉스에는 제이슨 키드라는 걸출한 포인트 가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더웨이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끄는 백코트진을 백코트 2000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운동신경은 거의 상실해버린 팬이었지만 평균 16.9득점, 5.8리바운드, 5.3어시스트, 1.6스틸의 준수한 가드 수준의 활약을 펼쳤고 팀도 53승을 거두며 풀옵에 안착합니다. 하지만 풀옵 1라운드에서 만난 디펜딩 챔피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제이슨 키드가 부상으로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당연히 공격 운영 전반에 대한 부담은 하더웨이에게 지어지게 되죠. 원정에서 펼쳐진 1, 2차전 경기 중 1차전은 다행히 승리로 장식했으나 2차전을 15점 차로 대패하면서 키드의 공백을 여실히 느꼈는데요.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 페니는 그의 에이스 본능을 드러냅니다. 상대팀 센터였던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37득점 13리바운드 4블록 2스틸이라는 공수 양면에서의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피닉스를 압박하지만 하더웨이도 이에 굴하지 않고 17득점 11리바운드 13어시스트 4스틸 2블록의 트리플 더블을 동반한 신들린 듯한 전천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결국 4쿼터에 32대 15런을 성공시키고 101대 94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렇게 4차전마저 샌안토니오를 제압하며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한때 올랜도 매직에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던 샤킬 오닐을 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오닐과 코비가 이끄는 레이커스는 너무나도 강했고 키드가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왔음에도 1대4로 처참히 깨지고 맙니다. 그래도 풀옵에서 어느 정도 부활한 하더웨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인 2000-2001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상의 악령은 또다시 그를 괴롭혔고 시즌 동안 왼쪽 무릎에 마이크로 프랙처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고작 4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죠. 이 수술로 인해 그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운동 능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되어버렸고 2001-2002 시즌 80경기에 출장하긴 했지만 12득점 4.1어시스트 1.5스틸이라는 많이 떨어진 기록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피닉스도 하더웨이에 대한 기대를 접으며 2003-2004 시즌 도중 그를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리죠. 이후 그에 대한 대접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뉴욕 닉스 단장이었던 아이제이아 토마스는 하더웨이를 완전히 전력외 취급하고 락커룸까지 없애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2년 남짓한 시간을 있다가 2005-2006 시즌 도중 다시 친정팀인 올랜도 매직으로 이적하게 된 하더웨이는 결국 방출당하고 말죠. 다음인 2006-2007 시즌엔 그를 찾는 팀이 단 한 곳도 없어 반강제적으로 1년을 쉬게 되면서 한때 올랜도 매직의 판타지스타였던 페니는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었는데요. 2007년 여름 농구 팬들에게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페니 하더웨이가 마이애미 히트와 1년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하더웨이도 쉬는 동안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다고 말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고 이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게다가 시범 경기에서도 꽤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져 갔죠. 그러나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7-2008 시즌 17경기에 출전하며 3.8득점, 2.2리바운드, 2.2어시스트, 1.2스틸의 초라한 성적만을 남긴 채 결국 2007년 12월 12일 마이애미는 그를 방출시키면서 사실상 그의 NBA 커리어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93-94 시즌 마이클 조던의 은퇴로 새로운 슈퍼스타를 찾고 있었던 NBA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몰고 온 올랜도 매직의 넘버원 페니 하더웨이. 만약 하더웨이가 건강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도 농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실제로 그의 플레이를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인기가 어땠는지는 실감할 수 있는데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정말 모든 부분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그가 부상 없는 커리어를 보냈다면 어땠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는 자신이 졸업한 멤피스 대학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더웨이. 선수로서는 아쉬운 커리어를 보냈지만 감독으로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페니, 앤퍼니 하더웨이 선수의 커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